효율적으로 했을 땐 다른 운동이 낫죠. 왜냐면 체력 가동 범위가 안 나오니까. 바벨 벤치프레스 경을 바탕으로 중량 늘렸던 깨알 팁 좀 알려줘요. 저는 이거 한 가지 신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진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체감했던 것이고, 진화가 진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우리 몸은 세 가지 면이 있잖아요. 반으로 잘랐을 때, 그러니까 평면, 그리고 세로 잘랐을 때이 세로면, 그 다음에 가로에서 가로면, 이세 가지 면들이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체만 운동하게 되면 하체가 부실하게 되는데, 이 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체가 부실한데 밸런스가 안 맞는데 상체를 발달시켜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발달시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연구는 이렇게 해왔고, 근데 요즘 연구는 뭐 굳이 하체 안 나눠도 발달을 하긴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전 전자에서 신빙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벤치프레스 중량이 늘었던 것은 뭐냐면, 일단은 주 3일 이상 안 했던 것. 그러니까 주 4일 이상. 그러니까 주 3회가 최고로 운동했던 것. 이거고, 그다음에 하체 운동을 이제 즐겨 했던 거, 전신 운동 두 가지. 그러니까 오버트레인을 안 했던 얘기예요. 근신경계라는 것을 내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근육의 이 통증, 근육의 이런 피로감보다 근신경계 피로감이 훨씬 더 민감도가 높은데, 요놈은 엄청나게 민감하기 때문에 휴식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식축구 들어가면서 이제 코치들한테 제대로 배우면서 알았던 게 뭐냐면, 저도 일주일에 3일, 4일 정도는 충분을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6일 정도 운동을 했으니까.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많으면 두 번, 적으면 한번 정도 흉근밖에 안 해. 이러면 이제 힘이 드나?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이제 근력을 향상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지. 초보자들이 할 만한 다이어트, 중급자들이 할 만한 다이어트는 없고, 그냥 강도만 좀 바꾸시면 되는데, 다이어트 때는 무조건 유산소 운동이 선행이 돼야 돼요. 상관없어요. 예, 2시간 후에 자세요. 무슨 뭐 흡성대법도 아니고, 네가 혼자서 위로를 했다 치고, 네가 왼손 여자친구, 오른손 여자친구랑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눴다 하면, 흡성대포처럼 뭐 하면 하면서 막네 몸에서 단백질이 끓어서 나올 것 같아? 네가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무슨 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배출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채우겠지. 그치?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무슨 뭐 수도야? 수도가야? 무슨 틀면 그냥 바로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게? 가장 이 세상에서 거짓말 하나는, 거짓말, 그러니까 헬스 하시는 분들이 거짓말 최대 탑 3를 고르자면, 첫 번째는, 뭐라 그러지? 정책이 왔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초보자들은 정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책이 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딱 단한 가지예요. 오버트레이닝. 더 하자면 운동을 체계적으로 안 해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진짜 12년, 막 15년, 진짜 막 국가대표, 아니면 뭐 태릉이 세계 탑으로 뭐 역도선수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정체기가 와요. 왜냐? 그 자기 기록에서 1kg 더 늘리려고, 0.5kg 늘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왜냐? 이미 유전적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근데 초보자들은 유전적 한계란, 거의 지옥 수준의 심해 수준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여러분들 정체기가 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킬러는 살을 무조건 찌워요. 사회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예. 그치. 장준님은 선명해지면 네가 알거 아니에요. 예. 덩치가 별로 안 커져 보이죠? 점심은 40분 정도 2두, 하루는 3두. 그리고 예? 하루에 두번 운동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고급적인 운동인데, 아침 트레이닝, 저녁 트레이닝으로 나누는데 최대 6시간 정도 떨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좋긴 좋은 건데, 일반인들이 그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완근 운동 한 개만 추천해 달라고? 복싱하는데 전완근 운동? 매달리기지? 근육이 빨리 붙, 뭐, 살이 잘 찌면, 살잘 찌면 근육이 빨리 붙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게 나진 않는데, 차이를 두자면 2두 개입과 2두 안 개입, 이거예요. 오버트레이닝 당연히 안 좋지.
그냥 엘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푹 쉬었을 때 아 이제 해도 되겠다 하고 바로 시작하시는데 충분히 휴식이란 얘기예요. 돈 당연히 되죠. 내가 이미 말해줬지. 하체 운동 시 무릎에 무리가 안 가게 하는 팁. 하체, 그러니까 이걸 알아셔야 돼요. 하체 운동을 이제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누자면 무릎이 괜찮은 사람, 무릎이 나쁜 사람. 무릎이 괜찮은 사람과 무릎이 나쁜 사람 서로의 하체 운동 완전하게 틀려져야 되는데 지금 하체 운동하면서 무릎이 나빠졌는지 아니면 무릎이 원래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릎이 원래 나쁜 사람을 대해서 얘기할게요. 무릎이 먼저 나쁘신 분은 근육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을수록 관절이 더 단단해진단 말이야. 안정적으로 돼. 근데 근육 운동을 하자니 무릎이 아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고립 운동 해주셔야 돼요. 고립 운동 뭐냐면 이제 크게 움직임이 없도록, 그러니까 뭐 렉 익스텐션이나 아니면 이제 런지 같은 경우를 일단 낮은 무게를 해주셔서 근육을 좀 더 충격을 길러주신 다음에 스쿼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토크를 잘 줘야 돼요. 토크를 이제 오른쪽으로 줘서 해야 돼요. 토크 주는 얘기는 예. 설명하면 기니까. 누구야? 전신이요. 완전 비추예요. 그냥 커팅제 성분 자체도 별로 신빙성이 없고 볼 가치도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 쉽게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저는 전신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미숫가루도 괜찮아요. 좋아요. 대답하면 형 저한테 먹어줬나요? 스쿼트 10개, 9세트 설쪽인가요? 전혀 완전 비효율쪽, 완전 비추고요. 루마니아 데드하면 지금 정확히, 일단은 척추기립근과 대퇴이두근, 영덩이 둥근.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오금이라고 그러죠? 무릎 바로 뒤에 있는 이 몸 들어가는 곳, 오금부터 우리 척추 하부까지, 등 하부까지 발달을 시켜주는 건데, 추천해요. 예.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 식단에는 단백질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충제를 스마트하게 먹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리 처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내가 너 여기 데려가지고 딱 두 달만 있으면 살 찔 것 같은데? 매일 하면 괜찮겠니? 운동 하루에 한 부위씩 하는 거랑 두 부위 하는 거랑 차이가 많나요? 이제 효율성은 하루에 두 부위 하는 게 더 좋아요. 아침, 저녁. 왜냐면은 이제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게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지키기 위는 많이 힘들어요. 일반인들이 왜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중심이 안 잡히는 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정근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 운동을 많이 안 하셔서 그래요. 되게 이제 몸이 막 흔들리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벤치프레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갑작스럽게 플랭크나 뭐 이런 운동 하시는 분들은 덜덜덜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금방 잡혀요, 그런 건. 비하인드는 아예 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밀리터리즈를 차라리 하세요. 예.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쉬고 가슴 하체 하루 한 번에 운동하는 오버트레이닝이 될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레드, 너는 네 아들 이름을 근육이라 생각해. 근육아, 오늘 운동해. 아빠 놀고 싶은데 운동해! 하고 운동하고, 아빠 다 지냈어 운동해. 아빠 운동 다 했어 운동해. 주말도 끼바지 놀아줄 수 있어야지. 근육 자체를 아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식이야. 우리 유근육이에요. 김근육, 최근육이에요. 예? 최흉근, 최둔근. 뭐 이제 짧게 말하면 뭐 김하체, 김상체. 얘네들 한번 운동이나 공부를 시켰으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이 이게 문제야. 무조건 이게 옛날에 이 무슨 뭐 옛날 무슨 누구야 뭐 복싱선수 이 뭐 챔피언 누구야 뭐 라면 먹고 운동했다 그 대단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전혀 적용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잖아. 예? 여러분들 정보가 득실득실 거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도 많이 먹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20살 때 삼겹살 처음 먹어봤대요. 바나나랑 띠바. 근데 그게 아니잖아. 니들 어렸을 때부터 바나나 처먹을 수 있고 키위도 처먹을 수 있고 나 망고도 22살 때 처먹었어. 망고도 지금 니들 타서 먹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주기작전 빼내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근신경계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이 귀 움직이는 것도 있죠? 이것도 발달한 사람 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또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3대 250인데 4분할 하고 있는 과한가요? 4분할 괜찮아요? 하시는데 괜찮은데 이게 근데 왜 이거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2분할이 전 더 추천해 드려요. 내도전의 실화 맞습니다. 맞대요. 예. 네. 야, 당연한 거 아니냐? 운동하게 되면 당연히 피도 혈액이 잘 되고 뇌도 자체도 자극이 되는데 당연한 거지. 늠진네 2두, 다음날은 3두 하고 좀 매일 근무하는 게 괜찮나요? 점심 내 1시간 2두, 다음날은 3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다시 풀어서 써보실래요? 경기를 타바타 운동하면 한번 해보세요. 링게가, 너 여기에 링게를 5개 박을 거야. 일주일 정도 운동을 쉰 다음에, 아, 운동 안 하니까 단백질 먹을 필요 없나요? 아니면 운동 안 해서 단백질 먹어주는 게 좋나요? 이거는 이제 효율 이렇게 줄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팁으로. 운동 안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휴식기를 정해놓은 휴식기, 아니면 저처럼 아플 때. 휴식기를 정해놨을 땐 자기가 먹는 단백질보다 줄여야 돼요. 왜냐? 그만큼 필요가 없어요. 휴식하기 때문에. 하지만 먹긴 먹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근데 아플 때는 단백질을 저처럼 끊으셔야 돼요. 왜냐? 단백질을 먹게 되면 이 단백질을 조합을 하느라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휴식할 때랑, 아플 때랑 구분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안 아프고 휴식만 하실 때면 좀 어느 정도 줄여주셔야 돼요. 오늘은 고민입니다. 나도 고민이다, 지금. 일들이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는지. 고민인데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움직이기 위해 원래 존재하는 거지, 당연하지. 맞아요, 예. 제가 점심 1시간이도, 다음날은 3도, 그놈의 매일 저녁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이씨! 지금, 네? 아니 무슨 얘기냐고요. 알아? 내가 점심에 1시간 2도 다음날은 3도 하고 매일 저녁에 근무해야 하는데 괜찮니? 못 알아듣는다고요. 알겠어요. 아이스트레인 아니에요. 나 이 새끼 이거 지금 씨. 아니 형이 모르겠다고. 네 얘기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줘. 프로 벤치에서 각각 견갑골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주세요. 프로 할 때는 견갑골이 이제 대대행이라 해서 견갑골이 상방회전이 돼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완전 매달리니까 올라가 있고 처음에 팔을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견갑골을 내리는 견갑골만 이렇게 내리는 동작 후에 그 다음에 팔로 잡아당기고 내릴 때 풀어주고 내릴 때 견갑골을 다시 하방회전 시키는 거고 벤치프레스 할 때는 그냥 이제 후인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레그레이즈 할 때 허리가 아프면 어떡하죠? 이것은 이제 복압이 없어서 그래. 복압 운동 빨리 해주셔야 돼요. 가장 최고치는 해초기인데 운동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강의를 일단은 다 유튜브 다 보시고 구독하시고 나한테 별풍 쏘세요. 장난이고요. 전신 운동을 하세요. 전신 운동. 가장 최고는 저는 물만 살찐 체질이에요. 이거 아님? 아니. 그것보다 다른 거야. 방안에 연탄. 형님 턱걸이 킬 수 있는데 그쵸? 킬 수 있어요. 형님 형님 정도 하면 운동 초보자 나 정도 운동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니네 뒤져요. 넌 무식하게 운동해서 저처럼 운동하면 저처럼 중급은 될 수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해서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3분할이면 주 5일 6일 하는 게 낫죠. 아, 그치만 토 나올 뻔했어. 강도를 높여야 될까? 아니면 강도를 높이는가? 동시에 유산소를 병행하나요? 응? 근육을 선명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체지방을 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유산소를 병행하셔야죠. 예, 맞는 얘기를 그대로 하시네요. 예, 그쵸?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맞는 얘기예요, 근데. 경량 탄력봉으로 돼서 200 이상하면 몸에 무리가 나요? 아, 전혀 더 건강해져요. 예, 하지만 부상 확률은 있죠. 예. 지금 굉장히 카카오톡이 저를 괴롭히는데 지금 매니저 카카오톡이 뜨고 있거든요. 매니저 카카오톡일 것 같은데 아니네. 미안해. 새끼 씨 말하는 거 보소. 식 되시려니 나는 많이 안 먹어 이러는데.
새끼들 진짜 씨 너무하네. 세트 시간 간격은 얼마나 주냐? 세트 간식은 짧을수록 근비대가 잘 오니까, 이제 근비대 같은 경우에는 1분만 하시고요. 고중량은 3분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먼지가 더 힘들어요. 마구잡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체계적으로 일단 식단도 하시고, 운동도 하셔야 돼요. 느끼는데 가슴만 중앙 쪽 큰 거 거울 딱 봤을 때 라인도 없고 가슴만 보이는데 왜 그럽니까? 유산소 운동 안 하셔서 그래요. 유산소 운동 안 하니까 체지방이 안 깎여서 윤곽이 안 나오는 거지. 아니요, 맨날 하셔도 안 돼요. 뜻은 가슴이랑 등 저 두 개 다 합쳤을 때 12세트가 괜찮을 것 같아요. 운동에서 머리 아프신 분들은 첫 번째는 일단 혈압이 선천적으로 좀 높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고중량을 하게 되면 혈압이 이제 딱, 그러니까 고중량 치게 되면 우리 몸에 근수축이 일어나면서 호흡이 멈추잖아요. 그때 공기가, 혈액도 그렇고 공기가 뇌에 유입이 안 돼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짧게는 한 일주일 가고요. 길게는 한 뭐 3개월, 6개월, 뭐 몇 년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점차 나아지는 거예요. 팔꿈치 아픈데, 팔꿈치 너무 많이 써서 그래. 스미스 머신으로 벤치 하면 60 정도 드는데, 풀이 벤치 하니까 이런 걸 팔아요. 당연해요. 안정근이 없어서 그래. 벤치는, 스미스만 벤치는 그냥 미는 힘만 도와주는 건데, 이 미는 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잡아줬던 것이 딱 풀리면, 당연히 덜덜덜 떨리지. 그러니까, 한 발로서, 떨리죠. 근데 누가 옆에서 잡아주고, 안 떨리지.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잡아줬는데 누가 딱 놔봐요. 당연히 떨리지. 이건 모르겠어요. 경구용이랑 지금 주입용이랑은 모르겠는데, 일단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많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다꼬놀이 같은 님들이 피해자예요. 제가 또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 몸의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초대사량이에요. 오늘 나의 몸은 얼만큼 에너지를 쓸 거냐. 그럼 처음에 봤을 때 사다꾼놀이님께서 지금 기초대사량이 2000이라 생각해볼게요. 2000 되게 높은 거예요. 아마 1600도 안 됐을 거예요. 2000이 기본이라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2500을 먹었어. 500칼로리가 계속 나머지가 되면서 내가 살이 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자기 길을 아이스크림 쪽쪽 빨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3개월 만에 살을 30kg 빼주겠습니다. 20kg 빼주겠습니까? 해서 그게 혹 가가지고 그 얘기 막 듣고 막 홀려가지고 체면 걸린 마냥 해 침 졸졸 흘리면서 하고 집에 몰래 막 기어가가지고 집에 저금통 깨고 엄마 장롱 문 열어서 막 엄마 잠에 깰까봐 그냥 이불 속에서 빼고 막 장롱이 올라 기어가지고 막 돈 빼고 비상금 다 빼고 아빠가 지금 막 몇 년 동안 엄마 몰래 모았던 비상금 같은 거 다 호주머니에서 빼고 가가지고 개입해서 3개월 동안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쪽에서 운동하는 어떻게 운동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딱, 똑같이 이렇게 해요. 자, 여기 오세요. 스쿼트 100개 하세요. 벤치 100개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고구마 하나랑 바나나 하나 쳐드세요. 알겠어요? 가세요. 다음날 왔어요. 고구마 하나랑 바나나 하나 쳐드셨어요? 그거 더 이상 뭐 더 먹으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스쿼트 100개 하세요. 벤치 100개 하세요. 됐어. 가세요. 자, 내일은요. 땅콩 두 개 드세요. 자, 이런 식으로 거의 과학적으로 운동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운동으로 살 빼는 것이 아니고 이 먹는 것이 부족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몸이 지금까지 2500칼로리를 줬다가 갑자기 막 1200이나 1000씩 정도 줘봐요.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냐면 야 우리 주인 이 새끼가 돌았다. 이 새끼가 갑자기 빈민가에 들어갔는지 먹는 걸 안 준다. 기초대사량 존나 낮춰라. 그래서 2000칼로리 갑자기 1800, 1600 점점 내려가. 왜냐? 안 내리면 우리 몸이 죽으니까 우리 몸에 있는 기능을 다 제어시키는 거예요. 엔진 다 꺼. 그러다가 살이 빠졌어요. 당연하지 안 처먹었는데. 3개월 동안 안 처먹어. 땅콩만 처먹어보세요. 예? 바나나 마냥. 아니 원숭이 마냥. 그러면은 살이 빠져요. 되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초대사량이 2000에서 1400, 600이나 빠졌어요. 그럼 나중에 이거 어떻게 유지시키지? 오늘 한 끼만 더 먹을까? 한 끼 또 옛날처럼 처먹었어요. 근데 옛날에 2500kg, 2500 먹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1600도 2500, 900이나 남아요. 그러면 더? 훨씬 더? 살이 더 찌는 거지.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지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요요현상인 그래도 내려갔다가 자기 그 위치에 멈추지 내려갔다가 더 위로 올라가 버려요. 이게 함정이라는 얘기지.
안 되면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버티셔야 돼요. 뭐, 그게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기초대상이 2300입니다, 여러분들. 뭘 쳐먹어도 괜찮아요. 왜냐? 나는 항상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걸 다 제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3개월, 6개월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이렇게 계속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야, 질문 솔직히 너무 많잖아, 인간적으로. 기초된 사람은 일단 인바디 하셔도 되고, 인바디 너무 신민서 말. 아, 사랑이 먼데님께서, 백분 하나로, 앙! 정권 말고 D. 감사합니다. 네, 좋은 거 씁니다. 투자 많이 했습니다. 아, 우리 사랑이 먼데님께서 서포트로, 앙! 사랑 말고 D.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이제 갈 거예요. 예. 네.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만하세요, D. 마. 예. 네. 야, 자고 일어나서 2kg 빠진다는 얘기는 너는 어른이란 얘기야. 너 무슨 엘사야? 띠바? 레디고 누웠더니 어? 뭐 모르고 냉장고에서 자야 되는데 띠바 창문 밖에 자가지고 햇빛 때문에 2kg 녹은 거예요. 야, 잠자고 일어났는데 야 무슨 네가 여... 아, 말이나 소리를 하셔야지. 어떻게 앉아서 일어났는데 2kg가 빠져. 자면서 똥 쌌어요? 아니야, 말이나 소리 해야지. 안 돼요. 아, 가희의 남동생님께서 50개로 아, 계단 말고 띠 감사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무슨 자동이란데 2kg가 빠져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아, 박태현 씨도 그렇게 안 돼요. 무슨 증발입니까, 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루다라가 도와주면 푹 빠지지, 당연히. 꼭은 아니에요. 굳이 꼭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운동이란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이라면 오늘 말 아 좀 부족했다라고 느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오케이? 기초대사량은 인바디로 측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데 그렇게 가시면 돼요. 지방의 에너지 공급이 총 여자 25%인데 지방 산소가 총 지방이 아니. 열량을 지방 25%로 차지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담배 지방 총 섭취 열량의 25%인데, 지방 총 섭취량인지, 아마 지방이 갖고 있는 우리 몸의 열량을, 책임지는 데 25%인 것 같아요. 지금 질문도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거북목에 좋은 운동 알려주고 갈게요. 거북목에 좋은, 일단 거북목을 외우겠어요. 거북목. 예? 오버워치 에임 좀 잘해보겠다고, 헤드샷 하겠다고 이렇게 쳐다봐서 그래요. 야동 쳐다보고 이래가지고, 에? 지금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해서 이러고 쳐다보고 그래요. 경추를 안 썼단, 경추가 일자로 굳은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후천적으로 나왔을 때는 선천적인 것은 솔직히 방법이 없고, 후천적으로 나왔을 때는 일단 이걸 의식적으로 이렇게 뒤로 좀 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재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승모근 쪽에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후면사슬. 게다가 이제 이 흉근 운동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등 상부나 등 흉, 이 흉부 쪽에 운동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교정 자체를 좀 더 저 제대로 하시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모르고 의식하고 있으면서 변형했잖아요. 자기가 의식하면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이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녔을 때 근육이 퇴화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승모근 운동이라든지 해주시면 돼요. 근데 박태현 맞아요. 이게 지금 기초대사량이 14,000이라는 얘기는요, 다리가 5개 달려야 되고요, 에? 진짜 꼬리도 있어야 돼요. 주둥이도 길어야 되고, 말 그대로 호랑이 자체도 14,000 안 나거든요. 얘가 그냥 발정난 개처럼 계속 뛰어다녀야 되는 동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14,000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진짜 대도 안 되는 얘기지 하지 마세요. 몇 번이 아니라 몇 그램이라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건 상대마다 틀려요. 좀 웃겼다. 켄타스 정도 기초대사랑입니다. 네, 맞고요. 호랑 기초대사랑 뭐 몇천 하겠지.
아, 그만 물어보고 나 갈 겁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기차기 정말 감사하고요. 먹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너무 나빠요. 디바, 보세요. 저는. 얼마나 아팠나면, 저 어제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들. 예? 나 진짜 아팠어요, 여러분들. 나 어제 죽을 뻔 했어요. 시골팀 두드러 패야 되는데, 지금 어제 시골팀 못 두드러 팰까봐 걱정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이 표정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링겔 맞으면서 이 표정 보세요. 하지만, 절대 아프리카 방송 놓치지 않겠다. 나의 강렬한 의지와 더불어, 예? 예? 내 표정 보세요. 이거는 진짜 연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픈 거예요. 띠봐. 얼마나 아파. 링겔을 맞으면서. 난생 처음 링겔 맞아봤습니다. 연기 아니라니까. 진짜 아팠다니까. 내 몸이 좀 많이 안, 지금 식은땀이 나요. 지금 막 여기 땀주기 나와요. 막 불잠이야. 저 같은 가난뱅이는 기초대를 낮춰서 먹는 양을 적게 하는 게 그쵸?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신종 야씨! 그 사람 얘기하지 마. 모르고 읽었잖아. 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야, 이거 누가 사진 누가 찍어놨겠니? 야, 내가 찍은 게 아니잖아. 누구처럼 발로 찍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내 말려왕이 찍어줬어요. 말려왕이 얼마나 고생했냐면, 예? 어제 막 나 여기서 링겔 새벽에 맞았는데 와가지고 저 옆에서 일도 나가야 되는데 저랑 같이 새벽에 있다가 3시에 갔어요. 딥스 하지 마세요. 일단 딥스 하지 마시고 와이드그립이랑 풀어 섞어 사는 게 좋나요? 무슨 소리야 이게? 근육 왜 없어지냐고? 운동 안 하니까 없어지지. 안 2500이면 엄청 좋은 거예요. 그 운동신경 운동선수 수준이에요. 하루 몇 번이 아니라 하루 몇 그램이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상대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 1.5배 정도 먹는 게 되게 이제 기준이에요, 기준. 링겔 강의 나중에 쓸게요. 아니라고, 진짜 아팠어요, 여러분들. 나 진짜 운동하고 싶은데 못했다니까. 기초대사랑 2500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직업은 무디입니다. 애시터 흥분합니까? 예, 제발이에요. 야, 공기가 여기 들어있잖아. 여기 들어있지. 그럼 여기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흉부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복압이 좀 들어가게 하는데 이 생각은 흉압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드랑 풀업 중에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본인 자극을 보는 것보다 본인의 목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신경계 발달과 이제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내 어깨 너비로 잡아요. 왜냐? 내 어깨 너비로 잡아야 잡아당길 때 가장 길이가 길잖아요. 1, 2, 3, 4, 5, 6, 7. 네, 넓게 잡으면 1, 2, 3, 4.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작은 면에서 와이드 같은 거 많이 뭐 우위를 둘 수 있겠지만 일단 운동 단위에 있어서는 이렇게 짧게 잡는 게 좋다는 얘기죠. 아, 이제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분체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일주일 정도 쉬어져도 줄어드는 게 그대로네요. 아, 지금 운동 능력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아, 감사합니다.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저 유튜브 마왕 쓰시고요. 그리고 인스타랑 그 페이스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마랑이랑 친추랑 그다음에 팔로우 해 주시면 제가 바로 마팔로우라는 마팔이랍니까? 마팔 해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시고 나 이제 갈 겁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미국 주립대 나왔는데 왜 이거 하고 계시냐고요? 야. 야! 뭐 서울대 나오면 끼봐 뭐 다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이래야 되나? 어. 뭐 나는 뭐 자유 없나? 이 새끼가 기분 나쁘다 하지 마라. 아, 저 새끼 말 많네. 아, 이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아, 답변을! 야! 여러분들 답변을 제가 다 받아들이고 싶어요. 진짜, 시간의 방. 드래곤볼 시간의 방에 딱 가둬놔가지고, 진짜 다 하나하나 해주고 싶은데, 저 11시에 가기로 약속을 했고, 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 이 한 사람 아 저야 저야 하시는 분들 딱 얘기 들어주면 또 다른 사람은 전화 안 해줍니까 이렇게 배신감 느낄 수 있으니까 오늘 딱 머리 올리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 묶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지금 상태는 네 좀 그러니까 네. 아 내일 아 그럼요 질삭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질문을 잘 성의 없게 한다 만약에 안 해준다 질삭 바로 하십시오 띠바 이반기에 가서 저 욕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 마시고 야 이씨 진짜 가는 죄책감 느끼 하지 마세요 야 학고 시절 생각하고 나 힘들을 때 생각하면 나 지금 여기서 옷 벗고 운동해야 돼 나 그러니까 그러는 거 보고 싶어요? 예? 제 팬분들 저 요번 주 일요일날 시구팀 박살 내러 가야 되는데 저 거기서 막 개그 그리면서 막 두드려 막는 거 보고 싶습니까? 저도 어느 정도 컨디션 컨트롤 하고요 예? 이번 주 일요일 주먹운동에서 멋진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근육도 사라지고 있어 나도 근육 많이 사라졌어 그래 주먹운동 이미 나갔죠 밥 대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탄수화물이요? 밥을 대신 할 수 있는 건 좀 느린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뭐 잡곡으로 만든 빵 있잖아요 그냥 식빵 말고 좀 포석포석한 빵을 뭐라 그러지 그거 아니, 빨리 방종합시다 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요 예 제 사랑 받으시고요 제가 오늘 좀 푹 쉬고 내일 또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금요일날 또 좋은 이제 그 뭐야 강의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일모레 주제 강의 주제의 이름은요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그래 호르몬 여러분들이 호르몬에 대해서 맨날 저번에 저 증상이 무엇입니까 또 따로 이제 연락 오셨는데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잘 모르시고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고민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도 호르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호르몬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무엇인지 그 테스토스테론 들어는 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화가 주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띠님 게스 뭐야 300개 감사합니다 아니 가치님께서 300개로 아 잠깐만요 잠깐 컨디션 잠깐 올릴게요 아나베어링 먹었으니까 아나베어링 별풍노이드 먹었으니까 좀 컨디션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지님께서 300개로 지금 팬가입을 아 띠가 뭐야 달라 그랬는데 아침님께서 하나 주셔서 앙? 마뚜기 말고 띠 감사합니다 아 경주 아, 감사합니다 아 띠가 갈라 그랬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경추 부상당했고요. 방종 안 하면 게이득 아 게이득이 게이득인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토날 뻔했네. 기침 말고 띠 감사합니다 이것도 리액션이었어요 토날 뻔했어요 기침 하나 토날 뻔했어요 여러분들 야 미친놈들 졸라 웃겼다 야 그거 웃겼다 아 닌자분의 매니저분이시라고요? 닌자 형님이랑 붙을 때 살살 때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와, 감사합니다. 운동 초반에서 올리는 운동법은 이제 전신 운동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스쿼트 하시고 데드리프트 하시고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줘도 된다고요? 지금 이 주먹을
이 주먹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시는 겁니까? 죽을 수 있어요. 장난이고요. 도시팀끼리는 안 싸우고 시골팀끼리 싸우는데 시골팀이랑 싸우는데 시골팀 바로 시골 보내버리겠습니다. 시골 알토록 내가 펀치력 할 테니까. 네. 야, 느려 보이냐? 인정한다. 저 180에 83kg고요. 야, 형 임마, 형 주식이 콜라랑 라면이야. 일어나면 라면 하나, 콜라 하나, 꿀꺽. 크. 점심에 콜라 하나, 크. 저 콜라 이미 지금 두 박스나 있어요. 수컷 냄새 많이 나지, 형이. 마, 형이 한 상 남자 아이가? 10시간 43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 새끼야? 어? 이방 억조? 새끼야. 형, 이게 7점 근육이라는 거야. 형 지금 아파서 이걸 지금 못 올려. 못 올리는데! 너 형 몸 봤니? 이 새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캠으로 보면 이게 말라보여요, 여러분들. 말라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보면 진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바로 소변 배출. 바로 그 자리가 이제 화장실이 돼버리고, 제 근력을 딱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들 바로 멸치. 바로 여러분들 저한테 수궁, 형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쩔 수 없, 그건 어쩔 수 없죠, 예.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괜히 깝치다가 바로 소변 배출하지 마시고, 예. 그러지 마시고요. 까부지 마세요, 진짜. 요즘 이제 진짜, 제가 말 안 그래도 현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현피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저 오버워치 같은 거 게임하면, 제가 오버워치로 번호 유출을 네 번이나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저 화 빡 돌면 바로 현피입니다. 그러다 여러분들 끼끼 데리고, 예? 한번 만나러 해요. 만나자 해서 딱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 바로 양말이 젖어요. 양말까지 스무스하게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예? 그날 제발 체육복 입고 오지 마세요. 체육복 입으면 이제 굉장히 펄럭펄럭 거려요. 알겠어요? 마뚜기 연습하려면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일단 전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마랑 정말 열풍 받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정말 빨리 잘 쉬고요. 내일 훈련 이제 마지막 막바지 해야 되고 일요일 날에 진짜 여러분들 일요일 날 1라운드 들어가서 3명 뚜까 패고 3명 그 자리에서 내 발냄새 맡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부러 KO 시킨 다음에 코어에다가 내 발 갖다 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시골팀이 제 발냄새 맡는 그날까지. 아, 이거 제가 증상은, 아, 감사합니다. 증상은 제가 금요일에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또 호르몬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들. 몸이 좋냐고? 야, 형 몸, 진짜 형이 여기까지, 형 여기까지 올려, 아, 안 돼. 우리 지금 오늘 아픈데 옷 벗으면 진짜 미친놈이야. 야. 야, 말 못해. 링게 맞고, 야, 어제, 이렇게 쳐 누워가지고 링게 쳐 맞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어? 별풍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막 이렇게 옷 들어 올리고 이러면 안 돼. 지조를 지키자. 지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랑 방송이었고요. 유튜브 마랑이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니들. 건빵이면 눌러라. 할 거 없으면 그거라도 눌러. 도움이 된다. 나중에 니들 1원씩 늘어난다. 알겠어? 그리고 인스타랑 페이스북 말아 하시면 제가 다 마팔로 해드리니까 팔로우 좀 해라 얘들아. 알았지? 내 뒤에 좀 매달리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방중입니다, 여러분들.